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기초대사량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인데, 1부 영상에서는 굶어도 기초대사량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굶으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1부 영상에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셔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앞에 영상 보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상식량으로 쓰려고 몸에 저장한 것이 체지방이다. 음식을 구할 수 없다면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진 않는다. 1부 영상 마지막에 나왔던 주장인데 이 주장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육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근육을 분해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이유로 근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은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어나고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줄어드는 특징이 있죠. 실제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손실됩니다. 자,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근육을 분해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저칼로리 식단이나 굶는 다이어트를 해서 활동대사량과 운동대사량이 낮아지면 활동량과 운동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힘이 약해져서 사냥을 못할 텐데, 그러면 음식을 구하기 힘들었던 과거 인류는 다 굶어 죽었어야 되지 않나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자, 예전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아니다라는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거 인류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주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적을 쓰러뜨려서 안전을 확보하는 투쟁과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쳐서 안전을 확보하는 도피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투쟁 도피에 유리하게끔 일시적으로 신체 능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스트레스의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해요.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 그런데 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스트레스는 투쟁 도피 반응을 유도하고, 투쟁 도피 반응으로 높아진 신체 능력은 사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사냥감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대량의 영양분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대사량이 회복되면서 굶주림으로 생겼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과정이 운동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야. 자, 운동으로 몸에 스트레스를 주면 투쟁 도피 반응이 생기고, 투쟁 도피 반응으로 높아진 신체 능력을 활용해서 근육에 강한 부하를 준 다음에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근육량이 늘어나는 게 운동의 원리니까요. 자, 참고로 운동으로 근육을 늘리는 과정은 처음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한번 늘렸던 근육량이 줄어들었을 때 그걸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걸립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운동 수행 능력이 낮아지는데,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충분한 식사를 하면 원래 내가 하던 운동 수준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람 몸에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좋은 체지방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근육을 분해하지 않습니다. 근육을 분해하는 것보다는 체지방을 분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으니까요. 자, 그런데 굶거나 저칼로리 식단을 하게 되면 활동량과 운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과 운동량이 줄어든 상황이 계속되면 그것 때문에 근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근손실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생기니까 근육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쓰인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근육을 분해하는 건 아닌 거죠. 굶거나 저칼로리 식단을 하면 이렇게 근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데, 과거의 인류는 이 문제를 사냥으로 해결했습니다. 사냥을 하면 투쟁 도피 반응이 생기고, 투쟁 도피 반응으로 신체 능력을 끌어올리면 근육에 강한 부하가 걸리는데, 이렇게 강한 부하를 준 다음에 사냥감을 먹어서 대량의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근육량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근육량이 회복되면 활동대사량과 운동대사량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자, 문제는 현대 인류가 음식을 얻기 위해서 사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냥을 하지 않는다면 투쟁도피 반응이 없고, 투쟁도피 반응이 없다면 근육에 강한 부하가 걸리지도 않죠. 근육에 강한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면 근육량이 다시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활동대사량과 운동대사량 역시 회복되지 않고요. 자, 그러니까 현대 인류는 사냥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음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굶주림으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굶는 다이어트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굶어서 살 빼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데 왜 계속 굶어서 살을 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초기에는 문제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기초대사량 3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